아, 나 제목 잘못 썼다. 제목 잘못 썼는데, 지금 제가 다시 보기 좀 제목 좀 다시 바꾸고 올게요. 아프리카 TV 접속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2차 비밀번호 설정하고. 근현대사 쪽으로 갈수록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좀 약간 잠깐 바꿀게요. 아, 파일 두 개로 나뉘었어. 젠장. 원래 한 시간 단위로 끊으려고 했는데. 수정. 2018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풀어보기 영역. 이렇게 바꾸고 이제 닫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이제 다시 사회 탐구 영역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엣지로 열어주네? 윤리 패스? 아, 이거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 좀더 내려갈게요. 그 탐구 영역은요, 탐구 영역은요, 문제지가 신문처럼 돼 있으면요, 한 장을 잡고 슉 빼면 그 과목 시험지만 딱 분리돼서 풀수 있어요. 자, 동아시아사.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동아시아사는 저도 뭐 찾아가면서 풀어야 돼요. 일단은 동아시아사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 배우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금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유물사전에서 살펴보시는 전시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동 거울 민무이토기의 청동 술잔 네발 달린 소. 베트남 지역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제2외국어 영역에 그 베트남어가 있죠. 베트남 지역에 대한 유물. 1번부터 아주 그냥 겁나 그냥 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쪽 내려가면 윤리, 지리, 아빠야, 아빠야 때리지 말아요. 오빠 팁 주세요. 뭔 소리야? 자, 잠깐만요. 이거를요, 혹시 모르니까 좀 아이고 이거 좀 밖으로 뺄게요. 그뭐 유튜브 그 동영상 막 올리고 막 그럴 때그 쓰는 막 그런 그건데 잠깐만요. 좀 체크는 해놓고 가야겠다. 잠깐만요. 동아시아사부터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계사. 맞지? 됐어. 자, 다시 동아시아사로 가볼게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 1번 정답 4번이래요. 이거래. 이거를 내가 어찌 알아? 이 그림을. 뭐 이런 게 있었다네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대당서역계의 주인공인 그는 불경 원전을 공부하고자 장안을 떠나 인도 불교 성지를 순례했다. 십수년 만에 귀국한 그는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잔사에서 번역했다. 그가 가져온 불경과 불상 등을 보존하기 위해 고종 때 자은사 경례에 대안탑이 건립됐다. 입당굽업 순례행기의 저자인 그는 입당굽업 순례행기? 뭔지 몰라.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버프왕은 불교공인, 슈무천왕이 도다이사 창건, 문성제가 원강석굴에 대불조성, 희자가 쇼토쿠테자에게 불교전수, 법편이 인도 순례하고 불국기의 저술.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 쇼무천왕이네요. 도다이사 창건. 네. 사실 진짜 동아시아에서 사는 아무리 이제 우리 세대들은 전혀 이거 이런 게 고등학교에서 나왔으려나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고요. 잠깐만. 3번. 각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유목국가와 농경국가 전투하는 모습을 돌에 새긴 것. 뾰족한 모자를 쓰고 활을 쏘는 사람은 누구의 병사다. 누구는 묵특선후 때 동호와 월지를 제압하고 선후 아래에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그 선후라는 용어 영화 뮬란을 보면 나오죠. 그 뮬란 그 여전사죠. 실제로 그 뮬란이라는 그 상상 속의 캐릭터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왔던 흉노족은 실제로 중국을 위협했던 유목민족이에요. 자, 흉노. 4번. 한무제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죠. 한무제에 의해서 결국은 제압을 당해요. 한무제 때는 그때 한나라는 세거든. 4번. 국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몽골은 대외원정에 나서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를 정복했다. 몽골은 디리국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진출해 탕룡을 수도로 하는 어디를 세 차례 거쳐 공격했다. 어디의 장군은 격장사라는 경문을 배포하면서 끝까지 저항하여 발당 강가에서 몽골군을 격퇴했다. 4번 문제 정답은 3번인데요. 뜨는 문자를 썼어요. 나는. 그 대만은요. 몽골도 그 베트남은 잡지를 못했어요. 몽골도 베트남은 잡지를 못했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5번. 밧줄 친 기역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온 거. 고다이고 천황의 명령을 받아 니타 요시사다 등이 무사 정권을 타도했다. 이후 고다이고 천황이 그 겜모 신정을 추진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무사 세력들이 고묘 천황을 옹립을 했다. 이에 반발한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내란이 시작됐고 60년 동안 남자와 북조가 대립을 했다.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있어요. 5번의 정답 1번.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한국사는 홍건적 침입이었어요. 잠깐만. 오. 5번의 정답 1번이래요. 홍관적. 자, 6번 갈게요. 자, 아, 세계사요? 세계사 이거 끝나고 바로 갈 거예요. 동아시아사는 그냥 한번 문제를 보는 거예요. 동아시아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선비족이 세운 북의 흉원제죠. 오, 낙양성 평면 보건도래요. 평성에서 낙양으로 쳐, 러양이라고 부르는 곳, 낙양성이죠. 이 북위 시대에 동아시아 대외관계, 북위는요 주로 고구려하고 교류를 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는 주로 고구려 교류를 했어요. 백제가 이제 남조 국가들하고 교류를 했고요. 백제는, 그러니까 백제도 처음에는요 북위 쪽이 약간 붙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백제 개로왕이 이제 북위 황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폐하 고구려를 함께 공격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고구려와 그 뭐냐 수교 관계이므로 공격할 수가 없느니라 했더니 장수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바둑 잘 둔다는 신하들을 그 모았으나 결국은 도림이 그 첩자로 갔죠. 그래서 백제는 그 꼴이 난 거예요. 그 이제 백제는 이제 중국 남조하고 수교를 했고요. 특히 양나라하고 수교를 많이 했어요. 양나라에 수교를 많이 했고, 그 시대에 신라도 양나라에 잠깐 그 사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백제의 동맹국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낮의 동맹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신라는 이제 그때부터 수나라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네, 수나라하고 외교를 시작했죠. 근데 수나라가 망했죠. 고구려랑 전쟁하다가. 자, 6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어요. 남조 제나라가 고구려하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는요 북조 남조 다 신경 썼어요. 중국을 그 동진하고 손을 잡을 때부터. 그러니까 광개토태왕 때는 전진하고 그리고 북연하고 손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장수태왕 때부터는 북위하고 동진하고도 손을 잡아요. 그리고 동진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송제 나라까지는 그 관계를 맺어요. 7번 불량기포를 중국에 전량 포르투갈. 마카오에서 거주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중국 진출 교두보로 삼았죠. 그래서 마카오도 식민지가 됐죠. 얼마 후 스페인은 마닐라를 점령하여 동아시아 전출을 위한 전쟁기지를 삼았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삼포에라에서 나가시노 전투 그 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정유전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정유재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병자전쟁이라고 나와 있는 건 병자호란이에요. 7번 정답 1번. 그래서 가시기. 그리고 잠깐만요. 목이 걸걸해. 8번 갈게요. 압록강을 건너 40여일 만에 연경에 도착했다. 권융제의 70세 생신. 청나라 권융제예요. 70살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하에서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자, 연암 박지원 씨는 열하일기네요. 즉위일에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해마다 여름을 보낸다. 말은 피서지만 피서라고 쓰고 만리장성 이북의 몽골종을 방비하기 위함이다. 피서라 쓰고 방비라 있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8번 정답은 3번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 양산이 나타나는 거죠. 북로 남해는 그 이 시기가 아니죠. 9번 오 그림이 조선시대 그림이야. 황제가 오이라트와의 전투 중 토목부에서 포로로 잡혔다. 어디와의 관계가 중요하니 군마를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조선의 대응이죠. 자, 이때 황제가 포로로 잡혔다. 그 우리나라가요, 그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그 군사를 지원해준 적이 두 번 있어요. 그 뭐냐, 명나라하고 후금이 싸울 때, 그때는 강홍립이 명나라 편에 군사를 보내주는 척 하다가 상황을 보고 후금에 항복해버리죠. 그리고 그리고 뭐냐, 그 그 이후에 청나라가 그 이제 뭔가 군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조선은 그때요 조총부대를 보내줘요. 조총부대를 보내줘서 그 나선정벌이라고 하죠. 그때 좀 조총부대가 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와요. 10번 가상보고서에서 밑줄 친 국가의 통치제도. 자, 옳은 것을 볼게요. 야간 순찰보고서. 자, 이렇게 있고요. 처벌하지 않고 그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는 야간 통행을 허가한다. 일단은 야간 통행은 금지를 시켰나 보죠. 자, 그래서 그 10번의 정답 3번 감찰기관은 탐정대가 설치가 됐어요. 당연히 그 야간 그 통행 금지 이런 거 하려면 감찰 같은 걸 해야죠. 근데 사실 야간 통행을 그 금지한 그 목적에는요 좀 그것도 있어요. 그 밤에요 모의가 많이 일어나요. 역사는 밤에 시작돼요. 그래서 뭔가 모의를 하는 일은 밤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하야 그 모의가 밤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 사실 뭐 모의가 많이 일어나면 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좀 복면을 한그 복면에 뭘 쓰고 다니는 뭐 그런 그 검은 옷들을 막 입고 다니는 막 그런 무사들이 있었고 막 담을 막 뛰어넘어 다니면서 그 누구의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막 엿듣고 있다가 막 돌아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기도 했어요. 자, 약간 좀 당이 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미니쉘 아몬드를 좀 잠깐 한입 먹고 갈게요. 옛날에 이거 미니쉘 많이 먹었어. 11번. 가 막부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 흉작으로 오사카 미국 시장의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유입량이 크게 줄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존인들이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통한 취한 미국 도매상을 공격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막부 쇼군께서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냇매 기근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었네. 기근 앞에 장사 없죠. 정답 2번.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편찬이 됐어요. 오사카 시대면요. 에도 시대가 아니고 일단은 그 이전에 그 막부 시절이죠.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그 무로마치 막부가 있어요. 저도 일본사는 제가 따로 뭐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서. 12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 문묘는 가 왕조 때 처음 건립이 됐다. 그리고 이 문묘 안에는 나 왕조가 세운 진사 칠명비가 있다. 명예 지배로부터 독립한 나 왕조는 문묘와 국자감의 위상을 강화했다. 자, 이 시기에 가 문정원 설치, 뭐가 정강의 변, 나 신기관, 나 주인장 발행, 가나 과거제 시행이 있는데요. 자, 12번 문제, 5번 정답이죠. 이 시기에는요, 수 당시대에 시작된 그 과거제도가 동아시아 쪽으로 다 확대가 돼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부터 그 과거제도를 하고요. 아이고, 이거 엉땀이 아니고, 이게 그 삿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삿땀 나게 생겼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13번. 가나 사이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한번 볼게요. 일본이 전쟁에 승리해서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되자 삼국 간섭이죠. 청으로부터 추가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했죠. 요동의 그 태클을 거니까. 그리고 나 8개국 연합군은 북경으로 진격하여 열강의 인권심사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민족운동을 진압했다. 의화단 운동이죠. 청은 외국 군대의 베이징 북경 주둔을 허용하고 막대한 배상금 지불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자, 청일 전쟁하고 의화단 운동 사이에 그 있었던 일들이 변법 자강 운동하고 의화단 운동이 있었죠.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13번 정답은 1번이에요. 대한제국이 수립됐죠. 우리나라 대한제국 수립됐고 그나 사건 이후에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일본 제국헌법은 메이지 유신이고 메이지 유신은 이거보다 훨씬 앞시대예요.
그렇구요.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한전의 성질에 맞춰서 옥수수 등의 곡식 이외에 고구마, 삼, 모시 등의 작물을 재배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청약용의 경세유표가 있고요. 상추에 보리밥을 둥그게 쌓아 삼키고는 고추장에 파뿌리도 곁들여 먹는다고 장기농가. 고추장이 있었다는 거죠. 고추가 들어온 이후로. 자, 14번 정답은 4번. 중국 강남 지역에 이양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이 먼저 황하 쪽이 먼저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강 이남 지역이 발달하는데, 그쵸? 그 시대에 이제 강남의 그 경제는 그 이후에 더 커지죠. 잠깐만요. 14번 했고, 15번. 밑줄 친 기역 이후에 일어난 사실. 만주국 수립 이후 일본은 화북 지역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베이징과 텐진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교회의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필미로 일본이 베이징과 상해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만주국 수립 이후죠. 중일 전쟁이죠. 15번 문제에서 그 중일 전쟁 이후로 그 제 2차 국공 합작이 일어나죠. 1차 국공 합작은 군벌 토벌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본토에서도 조선 의용대가 창설돼요.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고요. 베트남 광복회? 이건 나도 모르겠다. 장개석이 베이징을 점령하여 북벌을 완료했다. 이건 소문이 죽은 다음인데, 그거는 제 1차 국공 합작 때예요. 그리고 극동 인민 대표회의 모스크바 개최. 이거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16번. 가나 조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청일 양국은 서로 간의 화해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 영원히 침범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이 같은 머리통이 양국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수립했다. 조선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계양장에서 일본인의 통상을 인정하고, 잠깐만요. 다시보기 나누기를 썼나? 아까 왜 다시보기가 왜 나뉘어졌지? 아. 일단 분할하지 말라고 해봐. 자, 일본의 강요에 의해 계양장에서 일본인의 통상을 인정하고 한반도 일대 해안 측량을 허가했다. 이 같은 나를 통해 일본은 청과 조선의 전통적인 관계를 부정하려고 했다. 상호 대등한 관계. 자, 16번 정답 1번이고요.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도록 규정을 했대. 하지만 그 이후 대만은 다시 중일전쟁 때 중국이 다시 탈환을 하죠. 탈환하고 나중에 이제 대만은요, 그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게 돼요. 17번. 가와에서 닭가지에 들어간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의 근대 서구 문물 수요. 자, 어디 한번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 서구 문물을 수용한 사례를 한번 보자. 한국 그냥 개항 이후의 각종 개혁이죠. 중국 양무운동하고 변법자강운동, 일본 메이지 유신. 그쵸. 17번 정답은 5번인데요 영국인이 신보라는 신문 창간한 거 다 일본이 아니고 다 한국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죠. 영국인 그 이제 양기탁하고 영국인 베데리 배설이라는 이름으로 창간을 하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평화 조약 및 이 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군대를 일본 국내 및 그 부분에 배치할 권리를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자, 일본의 안전 목적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군정이죠. 미국의 군대가 가 그리고 나 잠정적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고 베트남 인민군은 북위 17도선의 이북으로, 프랑스 연합군은 북위 17도선의 이남으로 이동한다. 베트남이 분할한 거죠. 자, 그리고 그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 체결 후에 유엔에서 한국 전쟁 참전을 결정했다. 이건 시대사. 그리고 2번. 그 나를 통해서 그 일본이 미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극동 지역의 그 군사 기지로 기사 회생하게 된 거예요. 한국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나 체결 전에 일본과 대만은 국교를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결성됐고,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베트남 통일 정부 수립이 그 합의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19번 비끔친 시기에 가나 국가에서 있었던 상황을 한번 옳은 것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잠깐만요. 동아시아 가나 국가의 변화. 가 세계 무역 기구 WTO 가입했다. 가 도이머의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가 성장했다. 나 55년 체제가 무너졌다. 나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를 받았다. 가 나 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됐다. 19번 그건 나도 뭔지 몰라. 뭐 국교가 수립됐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자 그렇구요. 자 2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동아시아의 현대사 인물 카드 살았대요. 흑묘 백묘론을 주장한 인물로 문화 대혁명 시기에 반대파로부터 타도대상이 되어 공직에서 추방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집권한 그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대기부문 현대화를 기본말씀을 확고히 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자, 정답 5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이 약간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인데 개혁적인 그런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들 멋대로 하죠.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렇구요. 그 동아시아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